순창군이 치유의 숲을 만든다며 수만 그루의 기존 나무를 베어냈습니다. 자연을 통해 위안받는 치유의 숲이 정작 자연을 파괴한 셈입니다. 전주시가 평일 휴일할 곳 없이 안옥마을 차량 통제를 추진합니다. 상인 반발이 관건인데 전주시는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전주영화제 등 이번 주 굵직한 지역축제가 잇따라 시작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입증된 바 있어 기대감이 높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한 자치단체가 치유의 숲을 조성한다며 원래 있던 나무 수만 그루를 베어냈습니다. 바로 순창군 얘기입니다. 자연을 통해 심신을 치유한다면서 정작 있는 자연도 파괴한 처사입니다. 이경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섬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순창 용궐산. 순창군이 휴식 공간을 만들어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며 치유의 숲을 조성했습니다. 위쪽 숲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한아름에 안기지 않을 만큼 굵은 나무들이 사라지고 밑동만 남아있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해 잘라낸 겁니다. 축구장 70개 너비에서 밤나무와 참나무 등 2만 그루가 벌목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1m 높이의 어린 편백나무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피톤치드를 내뿜는 편백이 인기라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나무를 잘라내고 숲과 공원을 조성한 면적이 약 50만 헥타르에 달합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될 사업에는 자연 휴양림과 암벽 등반장, 트레킹 길도 조성됩니다.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만 100억 원가량. 군은 대규모 생태 관광지로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편백나무 외에 저희가 이제 수종은 굉장히 많이 한 50여 종 저희가 이제 심었어요. 하지만 인위적으로 치유의 숲을 만들기 위해 기존의 수만 그루의 나무를 자르고 없애는 게 옳은 일인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용했던 섬진강 일대를 난개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숲이 사라지면서 이 숲에 깃들어 살던 야생 동물들의 수식처가 사라지게 됩니다. 새로운 숲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이 동물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훼손된 숲이 재기능을 갖추는 데는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이 걸립니다. 수만 그루의 아름드리 나무를 베어내고 들어선 순창 치유의 숲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숲인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관광객이 급증한 전주 한옥마을은 차량과 인파로 북새통입니다. 급기야 전주시가 한옥마을을 아예 차 없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나섰는데요. 당연히 주민과 상인의 반발이 큰 상황이어서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과제입니다. 고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부터 전주시는 한옥마을 내 태조로와 은행로에서 차량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관광객이 늘자 지난해부터는 주말과 휴일에 한옥마을 전 구역에 대해 차량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한 발 더 나아가 평일에도 한옥마을 전체에 24시간 차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서 보행하는 데도 지장이 많고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한옥마을이 정말 한옥마을답게 가려면은 전면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상했던 대로 상인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평일에는 주로 전주 시민들이 한옥마을을 찾고 있다며 이를 막으면 고정 손님까지 끊길 수 있다며 염려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여기 내부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불편합니다. 저는 관광객도 많이 왔으면 좋겠지만 전주 사람들도 여기 편하게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접근성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전주시는 연초부터 한옥마을 주민과 상인을 만나 차량 전면 통제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하지만 이르면 올해 안에 가시적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 실제로 각 부서별로 불편 보상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창훈입니다. 도의회 의장단의 중국 방문에 대해 외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배 의장 등 의장단 일행 15명은 어제부터 3박 4일간 중국 강소성을 방문하는데 공식 일정은 3시간 동안 강소성 인민대표부를 예방하는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휴식과 관광지 방문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의회는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한 방문이라고 밝혔지만 이 같은 교류가 전북 발전을 위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옛 통진당 비례대표 이현숙 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는 이현숙 도의원이 전북도를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원 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타의로 당적을 이탈 변경하면 그 직을 보장해야 한다며 의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짧게 스쳐간 4월 봄꽃 축제가 아쉽다면 전주국제영화제 등 5월에 찾아올 축제들을 기다리는 건 어떨까요? 굵직한 대규모 축제에 외지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상인들도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김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전주국제영화제. 전주 고사동에 위치한 야외 상영장에서는 3천 명을 수용할 상영장 설치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28일 저녁 이곳에서는 이종혁, 유선이 진행할 개막식과 개막작 본트비 블루 상영이 펼쳐지고 45개국 211편의 영화가 상영되는 전주국제영화제가 시작됩니다.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영화를 여기서 볼 수 있으니까 이번 영화제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영화제 도중인 5일부터는 전주 한지문화축제도 시작돼 나흘 동안 이어집니다. 전주 한지 패션대전 등 한지를 가깝게 느낄 수 있는 행사와 포장용이나 건축 자재로 뻗어나가는 한지의 새 모습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우수한 공예 제품을 감상도 하시고 또 시민들은 서예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본인들이 전통적으로 한지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처럼 잇따라 열리는 대표 축제 기간 전북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도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해 행정자치부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축제 기간인 5월과 10월에 전주시 방문객은 300만에서 400만 명까지 급증했고 한옥마을 유입 인구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특히 전주국제영화제와 한지문화축제 등이 열리는 5월 초에는 축제 전후에 비해 방문객이 40% 이상 폭증했습니다. 한옥마을 숙박업소의 경우 축제에 징검다리 연휴가 겹친 5월 5, 6, 7일은 2주 전부터 예약이 다 찼고 한정식 등 음식점도 예약 상황이 좋습니다. 예약률이 한 4, 5배 정도 더 빨리 들어오기도 하고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고요. 바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예약률이 좋으니까 돈 잘 벌 수 있어서 행복하죠. 다만 축제 현장을 다녀간 이후 찾는 장소가 전주 한옥마을에만 집중되고 있어 연계 관광지 확대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학생들이 농작물을 가꾸며 농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 텃밭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텃밭 보급에 나선 건데 자유학기제를 앞둔 학교에서도 좋은 체험 교육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이 높습니다. 보도에 강동혁 기자입니다. 수업 시간, 중학생들이 학교 뒤편에 모여 텃밭 가꾸기에 나섰습니다. 토마토를 비롯해 식용꽃인 한련화와 허브 종류인 바질 등 다양한 모종이 준비되자 학생들의 손길도 분주해집니다. 책에서만 봤었는데 흙을 직접 만져보고 꽃을 심어보니까 실감도 나고 재밌어요. 학교 텃밭은 농촌진흥청이 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학생들은 일정에 따라 모종 심기부터 비료 만들기, 방제 등을 하며 식물을 재배하는 한편 올바른 식생활에 대해서도 교육받게 됩니다. 수확이 완료되면 이를 원료로 요리도 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직접 판매에도 나섭니다. 자연 또는 생명, 농업 등의 자율활동을 학교 텃밭에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외부에 나가지 않고도 즐겁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텃밭 체험활동은 농업을 직업으로 인식하는 관심과 이해도를 각각 24%와 29%가량 증가시키고 교우관계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물들을 다양하게 접해봄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이제 먹을 수 있는 그 범위가 넓어지고 편식이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첫 선을 보인 텃밭 정원 체험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정서 함양과 농업에 대한 흥미를 모두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익산시의회가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의 국보 개별 지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어제 임시회를 열고
국보 11호 미륵사지석탑의 해체 과정에서 발굴된 사리장엄은 예술성과 독창성이 뛰어나 특성별로 구분해 개별 국보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문화재청장과 국립중앙박물관장, 국회의원 등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무료로 운영돼온 전주시 내 공영주차장 5곳이 다음 달부터 유료화됩니다. 요금을 내고 이용해야 하는 공영주차장은 서부 신시가지 중심 상업지역 내 주차장 4곳과 노송천 공영주차장입니다. 전주시는 공영주차장 유료화와 함께 서부 신시가지 내 불법 주차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은 끝났지만 당선인들 앞에는 총선 과정에서 내건 공약들이 놓여 있습니다. 당선인들의 공약을 알아보고 실현 가능성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첫 순서로 호남선 KTX의 새로운 정차역을 만들겠다는 공약입니다. 박찬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개통한 호남선 KTX는 도내에서는 익산역과 정읍역만 정차하고 있습니다. 완주 진안 무주 장수의 안호영 당선인은 KTX의 혁신도시 신역사를, 김제 부안의 김종혜 당선인은 김제역 신역사 건설을 공약했습니다. 두 공약 모두 해당 지역구 주민들이 보다 쉽게 KTX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먼저 호남선 KTX 혁신 역사를 신설해서 이서 혁신도시 완성 및 전북 발전을 앞당기겠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불가 입장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역시 익산역과 정읍역 사이 거리가 42km밖에 되지 않아 중간 정차역이 생기면 KTX의 고속 운행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KTX가 제속도 발휘하기 위해서는 40km 이상 거리가 좀 확보가 돼야지만 그 실효성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그 중간에 역을 쓴다는 건 조금... 전라북도 역시 호남선 KTX 개통 직후부터 혁신도시 인근 역사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철로를 새로 놓아야 하는 혁신도시 역사는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재원도 걸림돌입니다. 이 같은 부정적 기류에 대해 안호영 당선인은 새 역사는 현재 KTX 노선에 건설되기 때문에 건설비는 수백억 원이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저속 운행에 대한 우려도 익산역과 번갈아 정차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논산의 수보, 여기 수보, 그리고 광주로 하면은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조대로 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혁신 역사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익산 지역 주민들과 의견 조율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민감하고 논란이 예상되는 공약에 대해 해당 당선인과 전라북도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앞으로 4년간 지역 주민들이 지켜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박찬흥입니다. 정부의 국정 역사 교과서 계속 추진과 관련해 김승환 교육감이 주권자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비판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어제 확대 간부 회의에서 여소야대 국면이 빚어진 총선 결과에도 교육부가 교육계와 역사학계,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는 국정역사교과서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주권자와 정면 대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행정부는 일제 국내 강제징용에 대해서 보상하라며 92살 김용환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에게 패소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45년 강제 징병돼 경기도 시흥에서 강제 노역을 하다 해방을 맞았지만 국외 징용자에 대해서만 보상을 정한 한일협정에 따라 국내 노역은 보상을 못 받고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납북된 피해자로 도내 출신 14명이 추가 인정받았습니다. 6.25 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최근 217명을 납북자로 추가 결정했다며 2010년 위원회 출범 이후 총 4,600여 명이 납북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도내 납북 피해자는 14명이 추가돼 총 8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시각 전주 시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른 일출 시간이 영향을 준 걸까요? 출근길 교통량이 일찍이 늘어난 모습입니다. 지금 네 방향 모두 교통량이 평소보다는 많은 모습인데요. 일부 구간 통과하시는 데는 신호대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주 시내 상황이었습니다.
완주군이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를 완전한 완주로 선정하고 통합 마케팅 강화에 나섰습니다. 또 최근 들어 소나무 재선충병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제시가 무인 항공 방제에 나섭니다. 그 밖에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군이 농특산물의 공동 브랜드로 정한 완전한 완주 선포식과 함께 통합 마케팅 발전 방안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통합 마케팅 협의회는 2013년 출범해 첫 해는 74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현재는 10개 농협, 4개 영농법인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310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로컬푸드와 통합 마케팅의 투트랙 유통체계를 구축해 농업소득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로컬푸드와 통합마케팅 정책을 추진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제시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어제부터 새벽에 무인 농업용 헬기를 이용한 항공 방제에 나섰습니다. 김제 지역에서는 현재 만경읍과 청화면 일대 30헥타에서 재선충병 감염목이 발견됐는데 김제시는 27일 새벽까지 양봉이나 누에 피해가 적은 약재로 항공 방제를 벌입니다. 임실군이 섬진강댐 건설로 오지 마을이 많은 운암면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수요응답형 행복버스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임실군 운암면의 행복버스는 월면과 지천, 청운과 운정 등 4개 마을에서 운행하며 성인은 1,000원, 초중고생은 500원의 단일 요금이 적용됩니다. 꽃잔디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진안군 원현장 마을의 꽃잔디 축제가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사흘간 펼쳐집니다. 마이산 벚꽃에 이어 펼쳐지는 진안군 원현장 마을 꽃잔디 축제에서는 보물찾기와 꽃잔디 화분 만들기를 비롯해 농산물 판매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MBC 뉴스 이응래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제122주년을 맞아 무장기포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제가 어제 고창군 무장면에서 열렸습니다. 천여 명이 참석한 기념제에서는 포고문 낭독과 무장기포지에서 무장읍성까지 걷는 농민군 진경로 걷기, 무장읍성, 무혈 입성 등이 재현됐습니다. 무장기포는 동학농민혁명이 전국봉기로 내닫는 시발점이 됐습니다. 내후년부터는 전주 지역의 고등학교 학급도 감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2018년까지 도내 고등학교 신입생이 올해보다 5,185명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전주 지역에서도 현재 중학교에서 이뤄졌던 학급수 감축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학급수의 감축도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오늘부터 총선 후보들의 선거 비용에 대해 강도 높은 실사에 나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전북 선관위는 어제 후보들로부터 보전 청구 신청을 마감하고 오는 6월까지 회계 보고서를 정밀 검증해 법정 선거 비용의 0.5%만 초과해도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번 실사는 도내 총선 후보 47명 가운데 유효 투표의 10% 이상을 투표한 23명이 대상이며 15%를 넘긴 후보의 경우 최대 2억 3천만 원의 선거 비용을 돌려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북도립국악원의 관현악단은 오늘부터 이틀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청소년, 대학생, 협연의 밤 연주회를 갖습니다. 강연과 국악을 함께 즐기는 국악 토크 콘서트가 오늘 국립민속국악원에서 진행됩니다. 봄꽃 매화를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어진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유영숙 한지공예 작가와 제자들의 작품이 오늘부터 11일까지 전주 한지박물관에 전시됩니다. 도예가 방호식의 개인전이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교동 아트 스튜디오에 마련됩니다. 제4회 무주 산골영화제 공식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이 오늘 서울 동작구 골든시네마타워 12층 아트나인에서 있습니다. 군산시는 오늘 예술의 전당에서 2017학년도 대입 입시전략 특강을 진행합니다.
전주시 열린 시민 강좌가 오늘 시청 강당에서 전주 시민이 만들어가는 열공 세상이란 주제로 마련됩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다음 달 6일까지 제6기 상업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전주 금암 노인복지관은 어르신 돌봄은행 봉사자와 서비스 대상자를 신청 접수받습니다. 화요일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전북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다가 밤에 점차 흐려지겠고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8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